그래요. 일요일엔 짜진 국룰이죠? 한번 잘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깎네 영화제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, 이관왕이죠? 네, 감독상하고 남주연상, 박찬욱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. 살다 보면 그게 행운도 따라야죠. 예. 아, 실력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. 그게 심사위원들의 어떤 선호도, 예. 행운도 있어야죠.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아, 타고 싶다고 타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예? 열심히 한다고 타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운이 굉장히 작용한다고 봐야죠. 시대 상황하고 잘 비웠으니까 단무지 소위 닭강정 닭강 자 먹어보도록 합니다. 알겠죠? 천잎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맛있을 때가 천잎이고 요새 선거철이라 네. 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? 오늘따라 면이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. 짜장에 단무지 꾸덕꾸덕하니 가성비 괜찮죠? 네. 3,500원. 2,000원짜리도 있는데, 포장 안 되고.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고. 장난이니까 이거 옛날에 김치값이 하도 오르니까 금치라고 그랬는데 옛 짜장면도 오르면 금짜장면 되는 건가? 옛날부터 외식 사는 게 서민은 예 꽃이라고 하는데 짜장면이 뚝템 그러니까 조금 이쪽 비슷하네. 일단 고기가 많이 들은 것 같아. 또 고기.
이 먹방 찍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고기 가성비 죽이네 3,000원짜리 고기 이렇게 많아 희한하나? 쪼소 고기 무슨 소리야? 마무리